오늘 시간에는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룩한 주의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임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너무 쉬운 질문이요, 너무 빈번히 듣는 질문이자 또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게 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아무런 혈통적으로 어떤 좋은 조건을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무엇을 많이 배웠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오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는 내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구원받기가 쉽겠느냐 생각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래돼야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더 잘 구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많이 배웠고 똑똑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과연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가는지 누가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인물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만나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책망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돌아갈 만큼 엄청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밤중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제일 높은 지도자의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으나 책망만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어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낮에 와서 물어보면 안 되는 어떤 이유라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특히 밤중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어두워졌을 때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왜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이 앞에 가서 꾸지람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을 나의 스승님 랍비라는 칭호를 말하면서까지 그분 앞에 그런 얘기를 했어야 했을까요? 대체 니고데모는 무슨 일로 밤중에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누군가를 찾아가게 될 텐데 밤중에 찾아간다면 어떤 이유가 거기에 숨겨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에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세 번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어디 근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니고데무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유대인의 지도자라, 옛날 성경은 관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았고 10절에 보니까 율법 선생이라는 말까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오더니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건드려 본다고 할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라삐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절대 행할 수 없는 많은 표적들을 당신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판단을 던진 건데 그 판단을 들을 때 예수님이 무슨 반응을 나오냐라고 건드려 본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런 표적을 보였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영적인 말을 던집니다. 나도 그러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예수님도 얘기를 던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에 그렇게 나이 많은 50대 중반에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책망만 듣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땅의 일도 얘기를 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찌 알아듣겠느냐? 너는 과연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이 맞느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둠에 속해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이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라고 자랑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경력과 사회적인 신분만 의지하다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겸손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니고데모, 그는 왜 그 밤중에 거기에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1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종교단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열혈당원, SNF파 이런 많은 종교단체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은 누구고 자신의 이름은 누구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산헤드린 공회, 세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 그의 직책이 지금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는데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 이 지도자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최고 의결극인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물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 라고 말함으로써 이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율법을 어기고 있는지 안 어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핵심 인물로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관을 하고 있는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말씀을 그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가장 최고의 존경과 덕망을 갖춘 실력을 갖춘 어른이자 스승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남부를 것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낮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긴히 상의 드릴 말씀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그냥 거저 읽으면 잘 모르는데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던졌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라고 얘기하므로 지금 이 니고데모가 내가 당신하고 개인적인 어떤 뭔가 알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나는 우리가 라고 얘기하므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내서 왔다는 것을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1절 12절에 그를 책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말하므로 그들 어떤 집단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하고 은밀히 개인적으로 무슨 접촉을 가려온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파송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파송해서 온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젊은이한테 간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혹시 자기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봐 몰래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탐방하려고 밤중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한테 그래도 예의를 갖추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점잖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호칭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선생님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선생님이라는 칭호는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랍비라는 칭호를 썼거든요. 이 랍비라는 것은 율법의 정식 교육을 다 받아서 절차를 통과해서 율법 교사라는 직책을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4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랍비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의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더러 랍비라라고 칭한 것은 예수님을 많이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어떤 호의를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그동안에 예수님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한 것에 의하면 예수님은 분명 일반 사람은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어떤 특별한 선지자와 같은 어떤 존재일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존재도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전체 심지어 사두개인들 대지상들이 나올 때도 그들이 책망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책망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더니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양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환정상들의 막 책상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때리면서 성전에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어떻게 강도의 소교를 만들려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어쩌면은 종교권에 관한 엄청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속으로는 부글부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통하여 돈을 벌고 있고 백성들로부터
권세를 부리려는 그 권세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친구가 대체 누군가, 이 친구하고 내가 협상을 해야 될 사람인가,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꼬투머리를 잡아가지고 없애버려야 될 사람인가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 이후로 산헤드린 공회에는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율법의 판정관이었던 니고데모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에 공식적 파송을 받고 그 밤중에 예수님께 은밀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주님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였던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관한 얘기를 던짐으로 그가 얼마나 영적 무지 어둠의 가운데 휩싸여 있는지를 단번에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하여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를 구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서 오게 된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목적으로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율법 기준이나 표적 기준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판정해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에 휩싸인다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준 거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지만 또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애벌레가 되지만 그 애벌레가 나중에 날아다니는 곤충으로 탈바꿈하듯이 또 다른 출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므로 자신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있다는 것을 단방 알아차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지금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온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즉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들려줬어요. 그것은 한 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을 때 그때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이렇게 장대 위에 놓았을 때 그것을 쳐다본 즉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았느냐, 인자도 저렇게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심으로 장차 곧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될 것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탁 깨우쳐 주었어요. 아마 한마디로 이 니고데모는 딱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또 한 가지 사실 알려주니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낸 이유는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히 알려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이 5절과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데요.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 나와요. 세례 요한의 증언과 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증언을 딱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이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또 다른 생명을 더해줌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너가 어둠의 일을 들춰냈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덕망 있는 존재라도 쓸모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율법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유대인들, 너희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나를, 독생자인 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보냈지 너만을, 유대인들, 너희, 혈통적인 너희들만을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 말해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빛을 쫙 만났을 때, 빛을 발견했을 때에 그 빛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거에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니고데모가 자신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데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우리가 당신은 이렇다 판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므로 예수님께서는 개인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어둠에 휩싸여 있어서 그가 비록 산헤드린 공의의 율법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 있어서 전혀 앞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도 똑같이 흑암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너 알아보라 라고 시켜서 빛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 빛이잖아요. 빛 앞으로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정확히 일러주셨어요. 19절부터 2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폭로될까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빛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빛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빛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이게 진리구나, 이거 붙들어야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알려졌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보다 자기의 권위를 더 사랑하고 빛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뭔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빛을 놓쳐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도 그럴래? 라고 지금 딱 던진 거예요. 너도 지금 어둠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중생의 질문으로 딱 한번 깨뜨렸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중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정확히 얘기했어요. 회개, 믿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당신의 사역, 믿고 성령 받는 거,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 받는 것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종교를 이용하지 말라고 정확히 알려줬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권세를 부리고 돈을 차지 않는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계속 붙들고 있다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어둠 가운데 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잠시 켜 보이는 등불로서 잠깐 빛을 비춰서 죄악이 뭔지를 비춰준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성전에 가서 딱 얘기하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선포를 예수님이 들려주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니고데모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성령을 받아 중생하여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빛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빛을 붙드는 자다. 할렐루야. 요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둠에 휩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는 원치 않게 왔어요. 왜? 자기가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안 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밤에 왔다 이렇게 됐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밤에란 말이 부사어가 아니에요. 시간을 말하는 어떤 이게 아니고요. 밤의라는 소유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밤의 그리고는 안 나왔어요. 거기 다음에 밤의 소유격으로.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 엄청난 영적인 밤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밤이 단지 시간적인 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영적으로도 엄청난 컴컴한 밤중에 쌓여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 엄청 암시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기록이 그냥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느 날 빛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물어보러 와든 어쨌든 부모가 아주 억지로 코를 깨서 갖다 놓든 간에 어느 날 빛을 딱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영생을 얻기도 하고 영원히 어둠 속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빛을 만났을 때 빛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둠을 더 이상 붙들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파송을 받아 예수님께 은밀하게 나왔던 어쩌면 이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지금 어둠에 붙잡혀 있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지만 그 빛을 나오려고 하지 않아. 왜? 너희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잖아. 너는 빛을 싫어하잖아. 그러면 영원히 너는 어둠에 머물 수밖에 없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들려주게 된 것이죠. 결국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려주는 요한복음의 두 번의 기사가 더 나옵니다. 그 두 번의 기사를 말미암아 니고데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막 거짓으로 매도하고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가더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을 하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날 어둠에 휩싸였던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던 그가 빛으로 나오더니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에 책망을 듣고 빛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빛을 붙들어야 내가 살겠다는 생각을 니고데모가 갖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을 매도하면서 아니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위를 보기도 적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할 무렵에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34kg,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비싼 거입니다.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 줬다 라는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 죽어서 끝나버렸는데 거기가 뭐하러 왔겠어요? 만약 그렇게 엮어지게 되면 같이 나사렛 땅이라 해서 죽임을 당할 때 뭐하러 왔겠어요? 이제 나는 이분을 인자가 십자가에 모세가 노뱀을 달았던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이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원치 않게끔 어느 날 빛 앞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직책상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판정을 내려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 72명의 대표로 그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어둠에 속해 있었구나, 나도 저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둠에 속해 있어서 이 종교라는 것을 내 존경받는 체면과 위신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영원히 어둠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알고 내가 이렇게 율법 선생이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붙들어서 구원받으라고 함이었지 내 위치를 지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둠에 계속 있겠지만 빛을 결국에 미워하고 싫어함으로 빛의 나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단이 된다면 안 되겠다는 것을 딱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감각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에이 뭐 이런 적은 교회에서 에이 이런 무슨 목사가 뭐 있겠어? 진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환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그런 것이 눈에 팔려서 결국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에 진리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붙잡지 못하고 어둠에 계속 휩싸인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어서 유대 랍비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발견했을 때 어두움을 더 이상 붙잡지 아니하고 빛을 붙듦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두움에 휩싸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 세상에 우리가 뭘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영적인 수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줬을 때 빛을 보고 빛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어요.
똑똑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나 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는 고기를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주 쉽게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머리가 좀 안 돌아가요. 그러니 저는 구원받기 어렵게. 아니에요. 빛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면 저는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요 마음을 딱 가지면 그 다음부터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어둠을 다 몰아낼 것이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거짓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로하여금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인지 모릅니다. 누가 억지로 또는 어떻게 엮어져서 빛을 빛 앞으로 나온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작은 빛을 발견했을 때 그 빛을 붙들게 됨으로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 빛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어두움에 나는 있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잠시 켜서 비추이는 등불처럼 조금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을 붙들 때에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빛을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빛의 나라에서 빛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